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BH 차량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BH 차량은요, 11년도 이후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가 바로 뭐냐, 요 전면부 헤드라이트에 면발광이 들어가면서 일반 기존 구형 BH 모델이 아닌 준신형 BH 모델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차량의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기존 6단 미션에서 8단 미션 변경된 차량이겠죠. 아마 누구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6단 미션 탈 바에 똑같은 금액이면 난 8단 미션 타겠다 해서 준비한 오늘의 이 차량, 금액 굉장히 저렴한 BH 준신형 모델입니다. 이 차량 330 그랜드 프라임팩에 위치해 있는 차량이고요. 11년 등록된 12년형 모델로 중신형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14만 3천km가량 주행을 했는데 단순 교환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요, 하부 엔진 미션 하체 성능 올영호, 누유 한 방울도 없는 깔끔한 차량 오늘 790만원에 준비했는데,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건 위쪽에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었던 제네시스 차량이었습니다. 앞쪽부터 외관 설명 보여드리면, 자, 외관상 이렇게 면발광 라인 추가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전방 감지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릴 부분부터 해서 본네트나 범퍼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스크래치 없고 파손된 부분 없고, 차량의 색상은 BH 중 가장 인기 많은 블랙 색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앞 타이어 상태 70%가 남았고 휠 컨디션 보시는 거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에 리피터 깨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 없었고요. 조수석 앞쪽부터 뒤쪽까지 외판 상태 확인을 해봤을 때, 야, 얘는 뭐 외관에 스크래치가 없어요. 진짜 사소한 스크래치 한 개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 같아요. 뒷타이어 상태는 앞쪽과 동일한 상태고요. 뒤쪽이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주차 스크래치 조금은 있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후면부 봤을 때 BH 마음에 드는 건 요 크롬 라인이죠. 가운데를 쫙 이어주는 크롬 라인으로 차량의 세련미를 조금 더 더해준 차량이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후방 감지기 카메라 전부 다 들어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요 차량 트렁크 공간 상태 확인을 해보면, BH 나름 대형급 차량이라고 공간감 굉장히 넓어요. 양옆으로도 넓지만 안으로도 깊숙한 공간 상태에 이렇게 삼각대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 운전석 외판 컨디션 뒤쪽부터 확인을 해보면, 1차 검수 시엔 스크래치 없는 완벽한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외관상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이드미러는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사이드미러에는 약간의 생활의 흔적은 있어서 위쪽에 매니큐어 칠 해놓은 거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H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2열 시트의 솜이 너무 빵빵하거든요. 시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트 상태 보면요, 당연히 뭐 찢겨있다든지 해져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데, 솜 자체가 굉장히 빵빵한 시트 컨디션을 갖고 있습니다. 팔걸이 쪽 보여주시면 팔걸이의 볼륨 컨트롤러와 2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차량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탑승해서 시동 걸고 다른 컨디션들 마저 보도록 할게요. 타시죠.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근데 또 비가 다 그치고 날이 좀 더워져갖고 후다닥 시동 좀 걸고, 시동 걸고 이제 에어컨까지 좀 틀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계기판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계기판상 고배기량 차량들은 냉간시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냉간시 RPM 부조 떨림 전혀 없습니다. 주행거리 14만 3646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스티어링 컨디션 이렇게 보여드리면, 가죽 스티어링 광도 안 날아가고 깨끗한 모습에, 볼륨 컨트롤러, 음성인식기는 트립 컨트롤러, 크루즈 컨트롤러 들어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와이퍼 라이트는 당연히 전부 다 둘 다 오토로 들어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 썬루프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BH의 썬루프는 굉장히 희귀 매물이거든요. 썬루프 열거나 닫을 때 레일 걸리는 잡소음 없이 깔끔하게 작동 상태에 좋았던 차량이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 부착물의 흔적 전혀 없었던 차량이었고요. 내비게이션은 순정으로 들어가 있지만 아무래도 연식이 좀 됐다 보니까 핸드폰 내비 보는 걸 추천드리고, 라디오 사운드 상태 같은 건
사운드 상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밑에 쪽으로 비상등 버튼,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 보여드리면은 여기 스마트 키 한 개와 잿더리 공간, 뒤쪽으로 전좌석의 열선 시트, 그리고 아래쪽에 감지기 버튼과 스포츠 모드 변경 버튼, 암레스트 공간 1, 2열로 나뉘기 때문에 활용도 높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진기어 들어가면 후방 카메라 정품으로 잘 나오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차량입니다. 나가서 이 차량 냉가지 상태입니다. 아직 엔진 소리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엔진 사운드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이 차량 V6 엔진에 8단 미션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세단보다 조금 더 정숙함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2년형의 주행거리 14만 킬로, 완전 무사고의 성능 울량호, 가장 좋아하시는 거 가득가득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금액 오늘 790만 원에 준비했고요. 이 차량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담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 조준민 팀장이었습니다. 필승!